모든 라켓 운동의 기본 샷은요, 바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드라이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샷이고요. 크게 포핸드 드라이브와 백핸드 드라이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스쿼시에서는 강함보다는 정확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옆벽에 바짝, 가급적이면은 바짝 붙여서 길게 뒷벽 코너 부근에서 공이 바운딩에 죽을 수 있도록 치는 드라이브 샷이 가장 올바른 드라이브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는 쉬워 보이지만 기본이 되는 샷으로 정확한 스윙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옆벽 가까이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앞벽으로 보내 코트 뒷부분에 떨어지도록 스트로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브는 스윙하면서 볼을 맞추는 순간 손목을 고정시켜 강하게 찍어 누르듯이 쳐내야 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백핸드는 많은 연습 과정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공이 바운드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칙 아닌가요? 반칙은 아니고요. 네. 그 발리라는 하나의 샷인데 원바운드 되기 전에 치기 때문에 반박자 빠르게 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많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공격의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리로 공격을 당한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일반적으로 원바운드 된 공을 쳤을 때 두 배, 세 배 정도의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스쿼시에서 기술 수준의 척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발리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샷으로 경기 시 완벽한 발리의 구사는 승리의 열쇠가 되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발리의 구사가 필수적입니다. 발리를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경기를 풀 수 있는 전술의 폭이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발리 동작을 지금부터 배워보실 텐데 일단 준비 동작은 같습니다. 네. 공이 본인의 얼굴 정도의 높이로 날아온다고 상상을 하시고 그 공을 이제 바운드 되기 전에 바로 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 둘은 똑같습니다. 자, 하나 하면은 라켓 들고 몸통 트는 건 똑같고요. 둘 하면은 왼발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셋 하면은 본인의 얼굴 정도 높이에서 공을 처리한다고 상상을 하시고 넷 하면은 팔로우스로 마찬가지로 이때 원바운드가 되기 전에 치는 공이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빨라요. 원바운드 된 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큰 스윙보다는 원래 본인의 스윙이 10이라고 하면은 8이나 9 정도로 스윙을 약간 줄여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발리샷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겠죠. 발리는 오른쪽 어깨를 돌리면서 백스윙을 충분히 해주고 임팩트 순간 손목과 팔꿈치는 가능한 바닥과 평행하게 누르듯이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핸드 발리나 백핸드 발리를 할 때 상체가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발리 샷을 할 경우 볼이 높게 뜨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약간 전진시키면서 시도해야 합니다. 백핸드 발리에서도 가능한 라켓과 팔꿈치를 가슴으로부터 멀리 들어 어깨와 뺨이 닿는 백스윙 자세가 효율적이며 또한 다소 높은 곳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볼을 차단해 순간적으로 쳐내야 하기 때문에 스윙은 짧고 간결하게 하고 스윙 마무리 후에는 다음 샷에 대비한 중심 이동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스쿼시에서 결정구로 사용되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비장의 무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드롭샷이라고 결정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드롭,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벽 맞고 살짝 떨어지는 아주 세밀한 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대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한 본인보다 뒤쪽에 수비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었을 때 본인의 뒤에서 수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앞에다가 살짝 샷을 놓게 되면은 상대방이 체력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겠죠. 자, 하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예, 둘 하면은, 여기까지는 모든 스윙이 다 똑같습니다. 셋, 넷 스윙하실 때, 손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벽 쪽, 본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무릎을 아주 낮게 구부리시면서, 그대로 공을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내가 드롭샷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수비를 하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동작을 드롭샷을 한다고 못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샷과 가장 비슷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롭샷을 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드라이브 스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볼 밑에 스핀을 주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임팩트 시 볼을 너무 강하게 치지 않도록 스윙의 강도를 조절하고 의도한 방향과 각도로 볼이 갈 수 있도록 안정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팩트 시 스핀을 과하게 주려고 하면 볼이 높게 뜰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상대가 드롭샷을 칠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스윙 자세에 변화가 없어야 하고 라켓을 높이 들어 드라이브를 치는 것처럼 상대를 속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크로스코트 드롭샷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게 스트로크 순간에 손목을 유연하게 꺾어 반대편 코너로 밀어주는 기술인데 상황에 따라 어떤 응용된 스트로크도 가능하도록 안정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롭샷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공을 띄워서 치는 샷들을 롭샷이라고 하는데요. 직선 로브랑 크로스 로브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롭샷은 크로스 로브가 되겠고요. 치는 요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샷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공의 측면 부분을 라켓으로 치게끔 다 배우셨거든요. 네. 네, 롭샷만큼은 공의 하단부를 쳐서 의도적으로 공을 높이 띄우는 샷이죠. 자, 그러면요, 이 롭샷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공을 쫓아갔는데 그 공을 강하게 처리를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못 치겠는 공을 높게 띄워서 시간도 벌고 체력도 세이브하고 상대를 넘기는 롭샷을 정확히 보내기 위해서는 볼을 치는 순간 손목을 유연하게 이용하면서 올려쳐야 합니다. 이때 라켓 면과 바닥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볼 밑부분을 올려치는데 손목의 순간적인 스냅만으로도 힘을 들이지 않고 상대를 넘겨 코트 뒤쪽에 살며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롭샷을 할 때 또한 강한 드라이브나 드롭을 치는 것처럼 속여 마지막 스트로크 순간까지 상대에게 의도를 감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의 발리에 걸리지 않도록 높이를 유지해야 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길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랠리를 할 때 보면요, 앞벽, 옆벽, 뒷벽 모두를 다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런 경우 옆벽을 이용하는 샷은 보스트 샷, 그러니까 보스트 앵글 샷인데 줄여서 보스트 샷이라고 많이 하고요. 네. 뒷벽을 맞춰서 앞벽으로 보내는 거는 백월 샷이라고 하는데 보스트 샷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보스트가 있고 수비적인 보스트가 있어요. 공격적인 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벽 근처에서 앞벽 프론트 볼 근처에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스트레이트나 크로스 샷을 치는 것처럼 자세를 잡은 후에 손목을 살짝 플릭해서 보스트를 강하게 친다고 하면 상대방들이 많이 속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공격적인 보스트, 트리클 보스트라고 하고요. 수비적인 보스트에서는 본인이 스트레이트나 크로스를 칠 수 없는 공, 본인을 많이 지나친 공을 옆벽을 이용해서 앞벽까지 보낼 수 있는 뒷코트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보스트가 있습니다. 보스트 샷은 먼저 옆벽을 맞추어 앞벽 쪽으로 예리하게 바운드되어 떨어지는 볼을 말하는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보스트 샷을 치게 되면 상대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스트 샷은 옆벽을 조금만 위로 쳐도 앞벽 높은 위치에 볼이 맞아 상대에게 오히려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므로 상대가 받아치기 어려운 코너 깊숙한 곳을 겨냥해 볼을 쳐야 하며 낮고 예리한 각도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쿼시의 기본이 되는 샷들을 배워봤는데요. 좀 이 효과적으로 이런 샷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이 여러 가지 샷들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샷들을 훈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의도하는 샷을 실수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예,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시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롭앤 드라이브 연습은 하프코트에서, 앞코트에서는 드라이브, 뒷코트에서는 드롭샷을 주고받는 연습 방법입니다. 옆벽 1m 지점을 사용하면서 옆벽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감각을 훈련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앤 발리 연습은 앞코트에서는 발리, 뒷코트에서는 드라이브를 주고받는 연습 방법입니다. 샷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드라이브와 발리의 훈련을 통해 샷 감각과 스텝의 약점을 보완할 때 사용합니다. 보스턴 크로스 연습은 백코트를 넓고 길게 이용해 스텝과 강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연습 방법으로 랠리의 페이스 조절과 공격 훈련을 할 때 사용합니다. 보스턴 드라이브 연습은 코트 전체를 이용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옆벽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감각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브 앤 크로스 연습은 상대와 드라이브를 주고받으며 직선과 크로스 드라이브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쇼트라인 앞쪽만을 사용하는 앞코트 게임은 짧고 세밀한 부스트, 드롭, 발리 등을 사용해 상대를 두고 샷과 스텝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뒷코트 게임은 쇼트라인 뒤쪽만을 사용하는 연습인데 강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임으로 랠리의 페이스 조절과 상대를 구석으로 고립시키는 훈련에 사용됩니다. 이 작은 공간에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힘,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힘이 꽉꽉 들어차 있었는데요. 자,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이 스쿼시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꽉 잡아보시죠. 화이팅!